스위스 1차 그린델발트에서 아니다. 스위스 3일차다. 스위스 3일차 그린델발트 숙소에서 보이는 풍경. 와, 다 담기지도 않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 융프라우가 아주 기대됩니다. 저기 아이거 북벽, 아마 슈레코른, 제 미트호른이라고 했던 것 같고, 이게 우리 숙소. 저기 아마 피레스트인 것 같아. 와, 미쳤다. 알펜브리크 아침 식사. 와, 그래도 과일이 좀 있는 것 같네. 요구르트 있고, 오, 이번에는 햄이랑 치즈 다 있다. 나이스. 과일도 있고, 사과나 한번 먹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춥지만 은 밖에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와, 진짜 미쳤습니다. 융프라우 가기 전 숙소 근처. 와,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늘은 동행자분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갈수 있을 것 같네. 고양아, 도망갈 거야? 오, 귀여워. 아, 알았어, 가지마. 아이고, 여긴 역광인가? 으악. 아이고 익스프레스. 지금 올라가는 길. 아니요, 꼭대기까지 안 가요. 아니, 안 가요? 중간에 가서 또 기차 다시 타야 돼요. 여기가 아이거 글래처까지 가는 길. 이거 한 30분인가 25분인가 타고 가서 이제 진짜 꼭대기 나는 건데. 이쪽에 앉으시는 게 예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쪽에? 네. 아니, 그 양쪽에서 이게 커서 네. 좋네. 이쪽에서 찍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아유, 감사해요. 이쁘다. 저는 기름만 찍어서 이렇게 만나요. 어저께 만났던 스키바 사장님이 아마 저쪽에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는구만. 정신병원 아니에요? 오, 완전 무서워, 여기. 완전 무서워. 포스 있고. 미쳤다. 아이거 북벽 엄청 가까워지는 중. 그럼 기차역으로 가면 저런 느낌? 와, 좋죠. 저 기차 타면 북벽은 잘안 보일 듯. 기차. 저게 한라산 두배 높인데. 솔직히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 이게 되니까. 이런 처음이에요. 와, 기차 가는 거 봐라. 기차도 나쁘지 않겠는데? 저게 아마 매니른? 매니션? 저게 매니? 난 이거 하얀 거 찍어볼래, 너 이거. 근데 하얀 거밖에 안 나오겠지. 이거 뭐야, 완전 겨울이야. 마음에 드세요? 응?
아 이거 익스프레스 타고 올라온? 아 이거 글래처. 와 여기서 스키 타는 사람들이 레전드인 듯? 어 이건 역광 때문에 잘 안 나온 것 같다. 아 이거 글래처 again. 약간 이런 느낌? 아 귀염둥이 강아지도 있네. 강아지 나와라. 누구셔?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솔직히 완전 빙판길인데? 여기서 스키 타면 스키 탈 맛이 날라나 모르겠네. 저번 다시 아이거 북벽. 와 가지 말라는 대로 가고 있네. 융프와 유후로 가는 기차. 거의 100년 전에 다이너마이트로 유전무식하게 뚫은 동굴 기차의 터널 융프와 유후안. 아, 이게 그 빙한가? 저기 위에 살짝 잘 보면 빙하 같은 게 있는데 기분 탓인가 숨 쉬는 게 힘드네. 저기도 빙하 조금 보이는 거? 약간 에메랄드색? 잘 나오나? 와 와 헬리콥터 미쳤다. 와 오우 뭐야 너네. 와 선글라스 꼈는데도 눈이 너무 부시네. 와 너무너무 부시다. 너 뭐야 먹을 거 줘야 되니?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트레킹 코스 한번 가봐야죠. 이게 알프스인가? 아니 또 내가 언제 알프스 눈을 먹어보겠어? 조금만 살짝 커서? 에비앙인데 에비앙? 다행히도 오늘 구름 한 점 없네. 와 날씨 완전 대박이다. 빙하도 담길지 모르겠지만 빙하도 잘 보이고 진짜 구름 한 점 없죠? 아 생각보다 덥다. 옷을 너무 많이 껴입었나? 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와 햇빛 미쳤네. 핑하증.
와, 대단하다. 와, 너무 배고프다. 아, 배고파. 많이 올라왔다. 아, 저기 뭐 또 다른 산맥이. 와, 날카로운 거 보소. 아, 너무 힘들다. 와, 저기서 올라온 사람들 뭐야. 아, 진짜 미쳤다. 와, 쉬었다 해 좀 살 것 같다. 팔자 상팔자. 어? 이럴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 해가렴. 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또 있네. 우와. 이야, 엄청나구만. 와, 여기 어디 쪽이지? 아, 알프스 산맥. 정말 Vanenhorn. 여기가 이제 콩코르디아 플라츠. 여기가 그 상징적인 곳인 것 같고, 저게 보이는 게 Vanenhorn. 저쪽이 융프라우 꼭대기. 그다음에 각종 홀든이고, 저기 왼쪽이, 여기가 그 아이거에서 통과해와서 온 민쉬. 저기에 지하에 있는 동굴 파서 여기까지 기차 타고 온 거였지. 그 다음에 저쪽, 저쪽은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이제 마을들 우리가 있네. 되게 브루탈 라우넨인가 거긴가? 잘 모르겠다. 와 미쳤다. 안경 잃어버렸다가 한참 찾고 로스트 앤 파운드도 갔었는데 못 찾다가 여기서 찾았네. 와 어디다 떨고 놓은 거야 이거. 진짜 미쳤네. 와 너무 행복하다. 와 여기도 융프라우유에서 투어 할 수 있는 데인데 페이크 플라스틱 얼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얼음이네. 와 바닥도 얼음이네. 이거 찐임. 와우 이게 아마 빙하? 글래셔 이런 거인 것 같아. 글래셔 안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투어리스틱한 공간을 만든 것 같네. 원래는 이런 식이었을 것 같고 좀 더 러프하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다. 이거 녹이면 녹일 수 있겠지? 와 멋있다. Top of Europe. 와 이거 진짜 리얼 얼음. 플라스틱 1도 없음. 아씨. 여기 아마 뭐였지? 이 아마 융프와 일 거고 조금 아까보단 다른 각도. 아까 저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지금 이쪽 사이드에서 보는 거지. 저게 뮤헨 하여튼 그 산이고 뮤헨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다시 여기 색깔 에메랄드 색인 거 봐. 저기 나중에 강물색이랑 진짜 거의 비슷해. 약간 에메랄드 색. 여기 눈도 파져 있는 거 보면 약간 에메랄드 색 띄어요. 나중에 약간 흰색 아니고. 와 미쳤다. 저게 다 빙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되나 싶네. 말이 되나?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쭉? 이게 말이 되나? 오늘 저녁 식사는 쿱에서 샀고 옥상에서 여유롭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크래프트 비어라고 해서 사봤는데 아쉽게도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밀맥주. 아 이거 따다가 오른손만 완전 아작났네. 아우.
그래도 풍경이 다 했다. 뭔가 새로운 우유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골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 보니까 염소 우유가 돼버렸네. 먹었는데 너무 염소 비린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아쉽게도 저랑 같이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과일인데 토마토 같이 생기긴 했는데 새로운 과일 아무튼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씻어봤습니다. 이거 뭐야? 토마토 아닌데? 뭐지? 냄새는 일단 토마토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맛없지도 맛있지도 않아. 이 바깥에 살 부분은 약간 고구마 감자 식감인데 퍽퍽하고 막 달진 않고 안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가늠이 안 되네. 동영상 편집하려는데 방에서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지롱. 우리 일론이 형. 캬.